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우리 시장 전일장도 또 한 번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현상,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밤 미증시는 또 힘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준 인사들이 또 발언을 내놨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엇갈린 시각을 내놨습니다. 보통 매파로 이야기가 되는 연준 인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또 연준 내 3인자로 불리는 분이죠. 존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금리 상단에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것이고 9월 달에 FOMC가 이어질 텐데 9월 FOMC의 향방이 점점 더 묘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가 1.16%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큰 폭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나스닥은 조금 흔들리면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0.61%까지 치솟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힘을 내주면서 함께 반등이 나와줬고요.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 0.9% 역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CPI, PPI 연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은 분명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 CPI가 좀 둔화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시장 예상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둔화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솔솔 흘러나온 점이 막판에 이런 강세를 만들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20%가량 상승을 만들었던 WTI 원유 82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감산 이슈는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와 전기차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간밤에는 반도체는 웃고 전기차는 우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그 종목들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이 이렇게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가운데에서 왜 자꾸 악재만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모습들 각 종목별 모습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크셔, 애플, 테슬라 이렇게 골라봤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주당 특히 A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7억가량을 하는데 간밤에 3%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물론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 7억짜리가요. 3천만 원가량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 회장이 일반인들도 좀 더 편하게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비주의 경우에도 3.6% 상승,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주말에 발표를 하죠. 2분기 영업이 그리고 현금 보유액 모두 놀라운 수치 기록을 해줬습니다. 2분기 투자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이상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78%가 미국 내 5개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워런 버핏이 픽한 탑5 종목입니다. 지분가치 순으로 배열을 해봤는데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6억 달러가량의 지분가치를 가지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사실 저희가 다 아는 종목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섹터도 모두 각각 다르죠. 그렇다는 것은 워런 버핏의 이 탑5 종목들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또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버핏의 미실현 이익이 260억 달러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상당 부분이 애플 보유분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2분기에만 10%
8%가량 상승이 나왔고 올 초부터 따졌을 때는 40% 이상의 상승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 부분의 투자 이익을 워런 버핏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쉐브론은 2분기에 14억 달러가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버핏이 투자를 할 때 S&P 500 지수의 한 해의 상승분보다 좀 상승이 더딘 종목들을 청산하는 편인데 쉐브론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말까지 11%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상승폭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앞서서 저희가 주가를 보여드렸는데 7억 달러짜리가 지금 7억 원짜리가 3천만 원 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증권사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을 볼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AI의 메시라고 불리는 팔란티어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2%가량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상치보다는 발표치가 좀 모자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실적을 실제로 어떻게 내놓느냐보다는 미래 성장성의 방점을 찍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3%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죠. 시장과 함께 웃었습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온세미컨덕터, AMD부터 TSMC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AMD는 2024년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퍼포먼스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이 나오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10일에는 CPI, 11일에는 PPI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종목들은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최근에 제품 가격을 인하했었죠.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EPS 예상치 하회했고요. 매출 예상치 역시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역시도 정규장에 나왔던 조정폭보다는 시간 외에서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기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표정 어두웠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CFO가 사임을 발표를 하면서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니콜라는 계속해서 시장에 어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CEO의 사임 이슈도 있었고 운영자금 명목에 유상 증자 가능성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도 추가로 하락이 나왔고요. 리비안 3.9% 추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가 MRI를 찍는다라는 이슈도 함께 나오면서 이 이슈에도 혹시 영향을 받나 싶은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이 제커리 커크온이라는 CFO가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뎅코님, 네. 저희가 앞서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예.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려면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출연자분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정리해드린 아이디어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어디서 여는가?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기업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잘 털고 있는가 였습니다. 5대 빅테크의 3강 2약의 주가 반응에서 착안한 내용이었죠. 미국 가성비 품목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즉 해외 소비자들의 지갑을 잘 털어온 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 미용기기를 예로 들어 드렸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기업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관련 기업입니다. 모두 호실적이고 어제 원택이 추가가 돼서 이 괄호 안에 원택만 추가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어제 화면이고요. 이 밖에 이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에서 조용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섹터들 화장품과 미용기기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신고가 종목이었던 미용기기 이들 종목은 원택의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또다시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주간 관심 테마 측면에서 삼성증권은 최근 들어서 주도 테마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대안 성장주에 시장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로봇과 엔터, 에스테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레포트까지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세 가지도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체크를 해드린 이유가 소비가 어디에서 나고 수출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 더 민감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업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레벨 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과 일본 데이터 중심으로 관련된 기업들 체크해드렸죠. 중저가 색조 화장품 ODM 업체 플러스 미국이나 일본 쪽의 이커머스를 잘하는 기업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VT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신고가를 어제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는가? 일단 기업별로 봤을 때 마진을 잘 남기는 기업을 좀 더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고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확실히 마진율이 높은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제 가장 좋았죠. 이 순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내에서 어제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보다 간밤 다우 지수의 상승률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업종 중에서 재보험 업종이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코리안 리 등의 재보험 업종 관련 기업이 소수 있지만 미 증시 대비했을 때 연관도가 아주 높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주목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의 순환매가 미 증시에서도 돈다. 어제 우리 시장과 같은 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 계속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 정리해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2차 전지에서 말랑말랑한 업종, 즉 소프트한 업종 쪽으로 자금 이동이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말랑말랑한 업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통신 업종, 엔터, 음식료, 화장품, 증권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특히 8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만 보셔도 이와 거의 비슷한 궤를 그리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아래에 기입이 돼 있고요. 업종으로 정리를 했을 때 반도체, 플랫폼, 엔터, 바이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배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각각 10%, 9%가량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훨씬 더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어제 정리해드린 현대차그룹에서 전기차 협력 부품사들에게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일부 보도, 예,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심리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양극재 판가 이 하락세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 관련 배터리 기업들을 하방압력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양극재가 막 신고가 갈 때, 질주를 할 때 그때 따라가지 못했었던 비운의 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천보, 나노팀, LNF 등의 종목은 밀릴 때도 같이 밀리면서 어제는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가중 평균가만 좀 가지고 왔고요. 이동평균 5일, 10일, 20일, 60일 평균선인데 어제 밀리면서 아마 여기가 더 내려왔을 겁니다. 거의 6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4.8% 급락하면서 애플의 주가도 60일 이동평균선 이때 딱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다른 빅테크들이 다 올랐는데 애플만 홀로 오르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특히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간의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거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펀더멘탈과 연관이 크진 않지만 수급 상황이나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 MSCI 리뷰가 이번 10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데 에코프로가 거의 이제 편입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만약에 편입이 되고 나서 시세가 위쪽으로 나온다면 이 배터리주들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낼 수 있을 만한 이슈인지도 변수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 순환매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초전도체 테마의 수급 블랙홀 역할 어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실체와 무관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발전이 되는지는 들여다보셔야겠지만 지금 실체 있는 기업을 찾기가 거의 너무 힘든 그런 구간이죠. 지난주에 서남이라는 테마주에서 기업 자체가 관련 없다.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종목의 주가 1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테마성 움직임 연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밖에 AI, 뭐 통신 섹터들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이버가 요즘 대장 테마주의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인데 AI 중소형주보다는 묵직한 네이버 쪽으로 매기가 요즘 이동하는 분위기고 중소형 반도체보다는 어제 아웃퍼폼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장주의 실주가 돋보이는 요즘입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 후에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나눠집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네이버 웹툰의 실적 주도 예,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제 웹툰 테마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제 자회사를 미국에 상장 추진한다는 이슈 받으면서 네이버가 투자를 한 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한 종목 에스테틱 추가로 상승을 보였고요. 음식료도 추가 상승입니다. 좀 슬픈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양상이 계속 보도됩니다. 특히 외신에서는 정말 이제 크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식량 가격이나 유가 상승에 압박을 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관점에서 물가 상방을 가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 밖에 컨텐츠리 중앙,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주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 주 일정 체크 어제는 날짜별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업종별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장 부품 요즘 주가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데 일단 수요일에 회동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엔터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밀집이 되어 있고요. 게임 실적 발표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일정까지 어제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시장에서 소외주의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소외주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OLED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준비했던 내용이었는데 시간상 가지는 못해서 이제 제가 뺐던 내용입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미국의 OLED 소재 대장주라고 하면 거의 이제 글로벌 탑 기업인데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입니다.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고서 14%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 간밤 미증시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4% 상승했습니다. 올 초 대비했을 때 50% 이상 뛰어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보시면 특히 이제 조정 EPS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44% 웃돈 어닌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거래일제 주가를 위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실적 내용 좀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쪽의 이 매출 쪽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쪽 소재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가 됐는데 특히 이게 추정치인데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TV 쪽의 매출은 80% 전년 대비했을 때
급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실적을 이끈 건 결국 중국이었는데요. 원래 중국의 기존 탑4 기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객사 큰 곳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추가된 것인지 하나의 변수입니다. 원재료 가격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면서 긍정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이게 좀 지속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는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실 OLED 모멘텀이라고 하면 크게 아이패드, 뭐 삼성전자 차량용 OLED 탑재 증가일 텐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강점을 보이는 게 마지막 차량용 OLED 쪽입니다. 전 세계에서 패널 점유율을 봤을 때 LG와 삼성 두 기업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중국 기업인데 그 차량용에 보면 햇빛이 굉장히 따갑게 비치죠. 그 고온을 또 견뎌야 하고 그 뜨거운 태양을 이길 만한 고성능의 화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쪽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나온다면 이제 OLED 관련 밸류체인들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또 소재단이다 보니 어제 주가 반응이 있었던 소재 대장주는 덕산 네오룩스 정도 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 감산 이슈가 시장에서는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당 잠사였습니다.